그러나 하나님은 뭘 줘? 제일 1등을 좋아해요. 너 1등 될래? 2등 될래? 응? 어? 1등 될래? 2등 될래? 뭐라 할까 뭐? 어? 생긴 제멋대로 생겼는데 말이야. 말은 전부 다 1등 해먹 같다는 게 1등이 몇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욕심 좀 많지. 응? 그거 얼마나 쉽겠나? 쉽겠나 어렵겠나? 눈알을 하나쯤 뽑아가지고 1등 할 수 있어? 코 하나쯤 뭉그려가지고 1등 할 수 있어? 전부 다 코 다 안 뭉그릴 수 있지 뭐. 귀 하나 잘라가지고 1등 할 수 있어? 팔 하나 꼬부려져가지고 1등 할 수 있어? 1등 하면 눈도 뽑고 코도 자르고 입도 꼬매고 귀도 없애고 두루뭉술 둥글둥글 굴어대는 수 있는 말이야. 뭐라 그런 사람 못 봤지? 응? 상위군인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 선발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게 지부대이면서 참 다 선전하면서 벌어먹고 사나 그런 사람 봤어? 응? 그렇게 될 때까지도 그래가지고도 또 간다고 말이야. 선인 듯이 발인 듯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와가지고 지부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 무슨 말 알겠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가 되고 말이야 일꾼이 된 나로 구대 하나님 타고 되면서 참 다 빌어먹은 기분 좋겠나 나쁘겠나 어? 하나님 타고 빌어먹은 좋겠나 대접받고 되면 좋겠나 하나님 타고 되면 빌어먹는 것은 대접받는 더 마치 거울을 편단하게 된 그 거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 다 가려는 이 사람을 진정 눈물로서 자기 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너 다 닮았다. 너 아들 만세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멘 하면 복이 복줄이 천상을 쭉 내려다르네. 안 내려도 그 실꼬리가 말 풀리질 않아. 끝이 안 나. 그래서 선생님은 기도를 한다는 말이야. 말년 후에 통일교는 이래야 됩니다. 기도한 것이요. 응? 천년이 안에 천년, 만년 후에는 이래야 됩니다. 만년까지 전통을 이발했으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한 세기 한 세기 세기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누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어? 선생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사랑의 불덩이가 나와가지고 초목까지 만물까지 전부 다 사랑 노래를 그 입으로 불리는 소리 만유주의 천재들이 들을 수 있게끔 사랑의 왕처가 나가져가지고 통일교를 기립이 되게 하시옵소. 그 기도 멋진 기도요. 멋지다는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를 어떤 성재가 못 잡아먹어. 기도는 노라리 기도를 안 했어. 그런 기도는 다 했다고. 기도를 몇 번씩 한 번 하면 되지. 그냥 기대래. 기도 안 하고 기대래. 남자가 한번 약속했으면 뭐 자꾸 다짐하고 한번 했으면 그만이지. 예? 그 문청제 특징이 한번 기도했으면 안 해. 안 하고 기다려. 10년을. 예? 놀더라도 그 마음을 딱 지니고. 어느 날이 처음은 지구선에서부터 지금 지구선에 저 위성에서부터 아 이거 목성에서부터 해왕성에서부터 해서부터 목성 금성을 해서 찾아와가지고 지구선을 찾아볼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남한을 주게 되면 아 이거 전라남도 목표에 왔다. 온다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 그 선생님이 40년을 기다리면 이리 왔죠, 예? 예. 예? 100날이야. 이거 하루 왔지. 여기 100일 여기 갔지. 여기 갔지. 그러니까 100날 동안 잘하는 거요. 잘하지 않습니다. 공진탑이 무너지다 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공들인 것은 천년 역사를 끌고 와요. 사랑의 공이 무서운 거예요. 애국자의 눈물은 민족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효자의 눈물은 그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성인의 이름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되면 만국이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곡을 한 자리 있으면 하늘 땅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가져가지고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요. 알겠어요?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의 땀을 흘려봐서요.
노동권에 가가지고 하루에 3만 원 내면 벌기엔 땀 흘리는 문제가 아니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밥을 세워가면서 몸부림치는 피는 물을 피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걸 찾고 있는 거야. 왜냐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참사랑을 이루고 참사랑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왜? 하나님이 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땀 흘리지 않은 데가 없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 말이요. 악마가 얼마나 악하냐면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 세상에 전쟁에서 지게 된데 말이요. 그 지금 왕궁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참 포로돼가지요. 예? 그 대개 패배국의 운명이 그래. 예? 이래가지고. 왕 할아버지가 있다고 악마는 어느 정도가 했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기 옆에 놓고 어머니를 놓고 자기 아내를 놓고 자기 딸을 놓고 참 나 유린하는 거야. 목전에서. 그리고 잡아 죽이는 거야. 그걸 본 하나님. 악마가 악마 그렇게 그런 악마를 하나님이 저든 못하는 하나님이 불쌍한 말. 하나님 자신이죠. 전호색으로 손대지 못하는 내 안장함을 누가 알아? 천대할 수 없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을 악마가 빼앗아 가져가지고 유린하기로 역사실을 언제든지 하나의 선한 도리에 기르는 원충 칼질을 해버리고 유린하고 해가지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비참한 것이 비참한 것 그걸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그 이상 그 죽는 사람 이상 다하는 사람 이상 그것을 보고 분한 이상 분하고 원통한 자리에서 했던 걸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 사랑 찾아서 영광의 천국을 바라나가던 것이 이럴 수야. 이럴 수야. 왜 그러냐? 악마의 피살을 받았어. 악마의 사랑을 뿌려줬고 악마의 생명, 악마의 핏줄이고 있으니 이걸 빼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니? 그걸 빼버리면 죽어버려. 그걸 놓고 서서히 전부 다 이것이 혀와 혈관과 생명과 사랑을 다시 주입했다는 제2 창조물로서 구성물로서 구원물로서 하나님 같은 대신자를 찾아 세우지 않는다.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원수를 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기가 차지 기가 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는 원수 많습니다. 문청재 원수 많죠? 원수는 잊어버려. 하나님 내 원수를 빨리 잊어버리게 해서. 우리 같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 말 빠른 거 보면 급한 거야. 그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뭐 깨끗이 정리했을 거라. 보기 싫은 것은. 그런 뭐 한번 붙들면 그저 뿌리를 뽑고 그 집안 문중이 보따리 사고 이사 갈 때까지 못 살게 해. 정말이라고. 아무게 처음 다 우리 집 찾아온 날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문자 나와 가지고 빌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전부가 가정 서울 가서 그래야 내가 돌아왔지. 그다음 불러든가 서 있으면 서 대가리 까든가 그 새끼들 있으면 대가리 까든가 하고 사실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문사장 아버지가 있지. 우리 오춘수인데 아이고. 우리 큰 집이야 큰 집. 내가 큰 집 작은 둘째 아들이거든. 큰 집 작은 아는 저거 세월을 잘못하고 나서 일제시대인데 역적 아니면 왕밖에 갈 둘 값밖에 없는데 그 맞기만 했다고. 응? 역적이 그러니 자기 한 명이 못 죽는다는 거야. 응?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한 명이 지금 살아가지고 통일기 교주가 돼가지고 듣기 쓰리 말을 많이 하는 왕초가 돼버리지 않았어. 좋은 날보다는 듣기 쓰는 날 많이 하지? 좋은 말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 좋을 건 뭐예요? 너도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잖아. 심수 왜?
아이고 우리 동네는 큰 빌딩인데 문 쪽에 빨리 주면 내가 빨리 해서 저걸 수석받아서 내 물건을 만들 텐데. 그래서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는 문서가 집 문서가 어디 가는지 마. 세상에 세계에서 재산을 만들었는데 내 지갑에 벗기 때 문서 짜박지 하나도 없어.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 무슨 주인이 그래. 그건 누구 것으로 아니면 나라의 것이야, 세계의 것이야. 응? 그러면서 참 못살게 그저 일본 식구를 고생시키고 말이야. 네 놈의 모습 하더라. 세상에 가네 모습 가서 이때였더라. 무슨 소유겠노 선호 난다. 감염이 나왔을 때 독거를 가고 왔을 때 심한데. 나니 하트를 와가라 하는 것도 뭐 어떻게도 할 거라. 김마치가 와리도 그러다 소 모으잖아요. 응? 서잖아. 서양 사람을 참 젊은 너 잡아가지고 미국 가 있을 때 말이야 꽃팔이 해가지고 착취한다고 나 갔다 감옥 가든 가서 한 푼도 내가 그들을 착취한 적이 없어. 내가 돈을 갖다 대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조사하더니 뒤져보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포탈이 바꿔주게 된 거야. 그래서 죄인 같이 보이는 것이 죄인이 아니 주 판사 같은 녀석이 악당이 되고 죄인 같은 사람이 판사 꼭대기를 딛고 전부 다 호령하게 된 거야. 이제 두고 봐라. 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찾아가던 가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라고? 여러분의 눈깔보다도 참사랑을 좋아해. 여러분의 코보다도 여러분 얼굴보다도 여러분 몸뚱이 여러분 심장 여러분 사지백초보다도 참사랑이 여러분의 요만한 조각이 어딨냐 찾고 있어. 응? 무슨 말 알겠어? 참사랑 조각지 갖고 있어 없어? 아! 참사랑이 뭐인지 아나? 사랑의 성도는 자기보다 낫길 바라고 아들도 자기는 낫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낭증만큼 가치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백만증만큼 투입하게 되면 백만증한 사랑의 상대밖에 안 나와! 천낭 만낭증한 상대의 몇만낭 몇억천만낭 사랑을 상대를 찾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몇만번 투입하고도 잊어버렸다. 투입하니 자꾸 전부 다 사랑은 도는 순환 작용을 하는 거야. 상대 주고받기 때문에 사랑을 자꾸 투입하거든. 자꾸 이게 자꾸 투입하다 보니 우주를 다 덮구나. 그 하나님이 저 자꾸 그러다 보니 엔 가사성사에 자꾸 엔 복판에 딱 까먹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제일 좋은 복판에. 알겠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 인간 가운데 좋은 게 뭐냐? 몸사람 마음사람 둘 가운데 마음사람이 좋은 거야? 몸사람이 좋은 거야? 마음사람 가운데 또 귀한 것이 마음이 어디 있고 싶다고 할까? 무슨 사랑? 사랑에서 새빨간 사랑 파르 부드러운 사랑 새빨에서 으기르 이기르그라는 으기르그리야 이기르그리야 어? 나도 그거 잘 몰라. 이기르기인데 으기르기인데 모르겠다. 어떤 거요? 이기리기리나 이게 뭐 그래 끝났어 할머니. 그런 사람 슬쩍 대기만 해도 허저 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저희 손끝에서 머리끝까지 야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뜨겁고도 자극적인 그 사랑을 필요하는 그런 사랑 조바지 갖고 있어요? 네? 네? 남편 한번 붙들면 철렛말로 놀 거야 안 놀 거야? 안 놀아요. 너들 놀 거야 안 놀 거야? 안 넣겠어? 아, 나 니가 넣나? 응? 그 말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내 고 하나님 말고 여놈은 하나님을 내 차례다. 붙들고 하나님이 날 놓고 가면 내 꼬무들 같으면 사랑해주는 천리말리 늘어나. 그런 생각을 해. 어디가 숨나보라. 찾아간다 그래. 찾아간다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해서 와서 감옥에서 천히 그 벼락을 열어도 천이 뚫어서 점점 더 강해지네. 아 몇 번씩 네 번이니까 점점 약해지면 그것을 끝날 텐데 말이야. 천이 뚫어서 점점 더 강해진다 이야.
그럼 때려죽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 강해진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해졌으니 그 차이만큼 복을 주고야 도망을 가지고 가지. 그게 사리에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 천지의 대도를 밝히고 하나님까지도 내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랑에 대복을 축복해주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진드머리 그저 붙어가져가지고 전부 다 죽어나가 빠지 뺏거든 갈가먹고 떨어지 같은 그런 심통을 가진 고약한 대표자가 문선생이야. 그 문선생 사랑해? 아! 사랑하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제일 고약한 분이야. 최고의 챔피언을 바르니 시간이 왜 그렇게 많고 연단이 왜 그렇게 많고 그게 못살게 그래. 그 하나밖에 없는 복귀라니까 할 수 없지 않니? 근데 또 동산 전업에 새 녀석이 기다리고 있어. 이 녀석아, 세 사람보다도 그걸 떼어놓으려면 그들이 못하게끔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죽을 꼽을 긁고 틈바구니 뱀이 독사가 헐벗으려면 말이야. 조금 이제 지어가지고 전부 대가리가 납작하는 고갈 해가지고 몸 뛰는 납작자리 잡아다니는 100개 넣는 거 마찬가지로 말이야. 저분으로 들어가 이놈의 자식아. 그걸 가르쳐지 않고 내타먹는 거야. 내타먹으면 세 사람, 두 사람 되고 말이야. 애 나중에, 나 혼자 나와서 이제 복줄 줄하고 포한대. 그 산을 그저 험한 새는 바다 골짜기 그저 맨발리 가가지고도 도가래, 도. 왜 그러냐. 악마는 사람과 달라가져가지고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 너 따라가는 줄 몰라? 사탄까지도 아이고 저 지덕한 녀석 하나님까지도 너 혼자 쳤다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에? 하나님도 쳤다. 야 이놈의 자식이 수학인데 나도 못 가니까 천지를 창조한 대왕님이고 천지전능한 모담이 없는 나도 야 너 가는데 지쳐서 나도 그만둬야 겠다. 그러니까 악마 같으면 뭐 내천리도 떨어져. 그렇게 와가져가지고는 뭘 하겠느냐. 몽땅 내 사랑이야. 뭐 손을 내 뭐 손을 쳐봐도 흔적이 없고 암만 따라오고 걷게 될 때 혼자 남북에 될 때 야 그러면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몽땅 내 사랑 역사의 제일 남바완 너 같은 사내를 만났으니 뭐 숨겨진 보화의 사랑 상자를 물러줄 것이야. 큰 상자일 거야 조그만 상자일 거야. 선물은 가장 귀한 보물은 큰 상자에 넣는 법이 없어. 그래서 값싼 보물일수록 작은 통에 쓰여야지. 왜? 도적놈이 오게 되면 큰 놈을 먼저 들고 가거든. 알겠어? 그렇지 않아? 보물단지 보물 보물섬 가서 보물단지를 만나게 된단 말이야. 큰 통에 들어간 것이 보물이 많은 데가지고 하나님 그러세요. 제일 조그만데 제일 조그만데 이건 뭐 손에도 쥐어도 안 버리만큼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빠. 천지의 모든 통들이 하늘로 지고 산 같은 다 놓고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주는 걸 이렇게 줄게 뭐야 집어던지고. 아이고 여기에 진짜 알배기가 있어. 알배기. 알이 커 작아. 여러분 이거 마늘 말고 그 뭐인가 까풀배기 담아내기. 담아내기는 일본 말인데 무슨 한국말로 뭐야? 응? 양파. 양파에 쓰는 애니 밑에 생명의 순이 있는 거야. 100개 버리고 100개 버리고 귀한 거 또 귀한 거 또 귀한 거 또 귀한 거 딱 그 기억이야. 아니라는 건 낙심에다 집어던졌단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응? 여자 저 제일 귀한 것이 보석반지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 들어가 들이놓는 그 저 통은 말이야 커 작아. 예전에 박보이가 저 러시아 부인한테 가서 처음 선물을 갖다 주니까 말이야 그 남편에 주는 건 크고 말이야 작은 통 자기에 주는 거라고 뭐 얘기했기 때문에 왜 내 선물은 작고 우리 남편이 크나. 미국에는 미국의 모든 선물 주는 방법은 통이 큰 데는 싸구려가 들어가고 통이 작은 데는 아이고 비싸게 들어갑니다 할 때 그 비밀적인 내약이 통하는 거야. 그랬지? 예. 그거 봐. 이해했다고. 예, 선생님 보물 갖고 있겠어? 없겠어? 무슨 보물? 무슨 보물? 갖고 있긴 뭘 갖고 있어? 뭐 생겨먹길 뭐 저멋대로 생겨먹었는데 말도 저멋대로 하잖아.
도깨비 할머니 들은 뭐 참사는 집이야. 참사는 집에 뭐 있나? 참사람은 사람이 좋아? 참사람은 집이 좋아? 그래, 참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그래, 집을 옮겨다니고 세계에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나눠줄 수 있나, 없나? 에? 참사랑은 너, 여러분, 정의의 마음은 얼마나 나눠줄 수 있죠? 뭐라고? 그 마음 뽀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한 700명 모일까, 그만. 700명인데, 내가 1억씩 준다면 받아갈래요, 안 가갈까요? 받아갈 거야, 안 가갈까요? 안 받아갔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같아서. 700억이야, 뭐, 언제든 내가 지불할 수 있잖아. 세계 통일을 하기까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했어. 이제, 이전에 시집가면 좋은 신랑 하나 얻어줄게, 연계 가서. 아니야, 연계 환자들은 그는 연계가 내 스승이지야 돼. 이럴 수 있어. 내가 골라주야, 저 영원한 상대를 얻어가지고 나 시집 갈 거 아니야. 네. 여자로 생겼으니 남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정말이라고.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결론 짓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참사랑이다. 참사랑의 개인 남자 기질을 만들고 참사랑의 여자 기질을 만들기 위한 챔피언십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여자 되신 분들 참사랑 챔피언 될 수 있는 사랑의 집을 가져봐서 못 가졌어. 아! 아, 이거 물어보잖아. 그 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참사랑의 챔피언십 단 하나의 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여성을 대해서 내가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져봤어. 나는 그 자체를 점령해서 내 소유를 만들고 있어. 어떻게? 자, 챔피언십 사람은 서른 살 난 그런 여인이 챔피언십 사람 말이요. 눈을 팔아 가져가지고 그 챔피언 될 수 있겠나? 30년 세월을 한옆을 보고도 눈깜빡을 누구보단 제일 아니한 사람 돼야 돼. 그게 네 이론이 맞는 거야. 아이고, 숨을 쉬는데도 숨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모돼, 이거. 얼마나 기운이 빠져. 숨만 쉬고 숨도 버텨가지고 숨 제일 작게 쉬면서 정성을 들인 사람일 거야. 에? 귀를 듣게 귀로 해서 들었으면 그 말을 또 듣고 철련 말을 계속 해가지고 그 세상에 제일 큰 나발소리 왕왕하고 대포소리 같은 사람은 와르르 하는 거지. 철련 계속 또 듣겠다고 할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할 것이야. 손으로 말하면 말이야. 손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 아니야. 나쁜 것 가시밭 만지고 피가 나고 이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 팔도강산 뭐 말도 모르고 육대주 오대양의 모든 전부에 가가지고 피를 흘리는 노름 만지더라도 챔피언 되가 때는 이런 끈질긴 강진성을 지닌 아낙네가 될 거야.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사랑 찾아갔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갔더니 얼마나 가집해들이야. 이건 능력이 무엇이고 전부 다 올라가지 못하고 전부 다 훈련 수련 복싱 전부 다 저 훈련 장소에 가가지고 한 대 맞으려고 하는데 날아 걸어대가 떨어져가지고 꺼져버린 그런 갓나 같은 것들밖에 안 들잖아.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최역사일에 수억천 인류가 왔다고 거기에 챔피언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데 그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만날까나 뭐 만날까나? 당신들 같은 사람들 아니야. 참부모도 뭐 건달인데 우리가 참부 무슨 참부모 참부모야 씨. 이분 살았다. 그럴 때는 그 입이 보배라고 그러지. 효용도 없는 그 뭐.
일천 남자는 일천 남자 중에서 전부 다 챔피언이다가 싸워가지고 리그 올려가지고 승리에 전부 다 트라피를 받아야지. 네. 네? 아니, 저 문천에서 가는 도중 아니야. 문제가 크다고. 싸움을 해도 잘하고 말이야. 밥을 먹어도 멋지게 잘 먹고. 에? 잠을 자도 또 제일 많이 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에? 밥을 몇 떡씩 먹고 술을 몇 떡씩 마시고 많은 거 다 좋아하잖아. 그래야 참 편한데. 밥은 하루에 구경 한번 해도 훈련을 밥 많이 먹고 계속하는 사람은 보단도 더 같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거죠. 응? 아이고 시집장에 갔으니 남편 따라다니면서 사랑받으면서 아이고 노래하고 시를 풀면서 아이고 빨간 꽃 빨간 꽃 노란 꽃 그 사이에 춤을 추면서 아이고 챔피언 되지. 그 누구라나 원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보라고요. 이게 선생님이 같은 이 같은 드러난 사람인데 말이야. 매마 고문 받을 때 입을 물고 힘줘가지고 이렇게 아우서 돌아오게 되면 일주일을 밥을 못 물었어요. 밥을 깨물질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처음 듣지. 그럼 죽어 나와 나가 자빠지는 것을 밥을 갖다가 먹다 죽고 먹다 주는 그 밥을 빼먹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어. 그 자리에서 자기 밥을 놀아주고. 붙들고 어머니 대신 형님 대신 친구 됐던 사람이 나야. 그 옥중의 성자라는 책이 나와 있더라고. 나 모른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싸구려가 아니야. 글랑글랑 하던 몇 억천만 금이 나가. 뭐라 해야 돼. 태산을 넘더라도 참나 히말라야 산적은 문제가 아니야. 맨발 벗고 누르는 넘어가 모든 전체 옷을 벗고 그 산적을 넘어가는 일이 네 일보다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되기 위한 거야.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 아들 되다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기도받은 사람이 있어? 참부모에는 가짜 이름이 아니야. 선생님 배우는 역사의 피가 주름처럼 달려있어. 하나님이 내 두를 따라 몇십 번, 몇천 번도 울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형교의 노정을 가고 사회 현장에 갈 수 있는 우연의 길을 달리게 될 때 그 어머님은 사시장처를 넣고 가슴을 조이면서 아들을 부르면서 전부 다 꿈에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 부모의 심정 이상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를 뭐래 하나님이 모이냐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따라오지 올 수 있는 길을 닦자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이 땅 위에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아들을 와 가져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한날을 맞아보자 해가지고 전부 다 해방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그 아들과 딸의 기반을 닦은 것이 하나님의 날짜입니다. 그 때문에 60년도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아버님은 벌써 60년도에 남성으로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준을 다 거쳐놨지만 나라를 이겨서 어머님은 안 됐기 때문에 참 부모의 날부터 7년 노정을 순한 길을 거쳐라. 여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연을 거치 그렇게 하는 거야. 난데없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고 있는 어머니를 저 발길로 차고 별의별 짓 다 하려고 한다. 그건 미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해서 자랄 수 없어. 제일 미워하는 데서부터 해방돼가지고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대표라고 모든 사람이 나귀를 찍어가지고 내 복을 다 줘주셨습니다. 머리식을 들 때 어머니는 빌어서 어머니 자리에 올라가는 거요.